안녕하세요. 뚝딱소녀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꽈리 멸치 볶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간도 짧고요. 간단하게 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꽈리 고추는요. 요거 200g이에요. 200g 기준으로 하는데 너무 큰 거는요. 이렇게 반씩 잘라주세요. 그 짧은 거는 그냥 두시고 너무 길다 싶으면 먹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잘라주세요. 큰 것만? 큰 것만. 근데 어떤 거는 또 작은 것만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큰 게 막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네. 잘 봐주세요, 우리 따님도. 네네. 요즘에 아주 잘 배우고 있어. 이뻐 죽겠어. 왜 이래, 나 한식 붙어서 이제 양식 하고 있어. 그렇지. 시험도 붙었고 엄마는 이제 아주 그냥 팔자가 피었어요. 얻어먹을 일만 생겼어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멸치는요, 중멸치예요. 너무 커도 안 좋아요. 징그럽고 또 너무 자르면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멸치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요, 중멸치치고는 조금 작네요. 작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로 골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고추부터 포도씨예요. 포도씨 넉넉히 넣었어요. 10스푼 넣었어요. 얘도 고추가 먹어가지고요 별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10스푼 넣고요. 이제 동시에 제가 3분을 고추를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해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키면서 알람 부를게요. 3분요. 키면서 3분? 키면서 3분. 아주 빨리 돼요. 먼저 꽈리고추는 볶다가 멸치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촉촉하게 익은 다음에 멸치를 넣을 거니까요. 네, 이렇게 3분만 이렇게 볶아주세요. 꽈리고추부터요. 네, 그래서 제가 알람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볶아진 다음에 멸치를 넣을 거예요. 숨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죽었을 때 이제 멸치가 들어가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네네. 지금 저기 알람을 3분으로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3분만 볶아주시고 불 키면서 3분. 불 키면서 동시에 알람까지 눌러주시고 3분. 아주 레시피를 정확히 짰습니다. 네. 고추 넣는 게 장난이네. 네, 식용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도요. 이 고추가 멸치하고 굉장히 먹어요. 식용유를요. 그래서 넉넉히 넣은 것 같아도 잡수실 때 보면은 잘 몰라요. 그 2분 있다가 조금만 줄여주세요. 불을. 네. 그리고 참, 이거 프라이팬이요. 저는 두꺼운 거예요. 얇으면요. 얇은 건 안 돼요. 얇으면 타요. 고추가. 그러니까 조금 두툼한 후라이팬으로 해주세요. 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주 두꺼운 후라이팬이에요. 네, 그러니까 얇은 거는 타니까 조금 두툼한 후라이팬에다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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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볶았다가 불 줄여서 1분요. 네, 그럼 이렇게 잘 볶아졌어요. 내 스타일이요. 아, 네. 내 스타일이요. 밥벅소녀 마음대로. 네.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게 고추가 익어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익어야지. 네, 맛있으니까. 궁금하네. 네. 3분 됐어요. 그럼 불을 꺼주세요, 일단. 네. 3분 됐으니까 꺼주시고. 멸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적두적 해주시고, 네. 불 끄고. 그러니까 3분 해놓고 2분은 센 불, 그리고 1분은 약한 불에서. 그래서 3분요. 3분 만에 꺼주시고, 이제 또 양념이 들어갑니다. 네. 불 끄고요? 네. 불 끄고. 네. 마늘이 한 숟갈요. 네. 그리고
양조간장, 501 양조간장이 3숟갈요. 네. 네. 그리고 고춧가루가 한 숟갈요. 네. 네. 그리고 흰물엿. 흰물엿이 100g이요. 네. 네.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켜주세요. 그리고 다 넣고? 네, 다 넣고. 그리고 1분만 또 알람 해놓을게요. 네, 1분만 두적두적 졸이는 거예요. 아, 다 넣고 1분만 볼까요? 네, 그러면 총 4분. 오. 4분 만에 끝나요. 되게 빠르죠? 오. 너무 맛있어요. 뚝딱이에요. 뚝딱. 뚝딱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또 잡먹이야? 잡먹. 이렇게 해서 센 불에다가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볶을 때. 가진 양념 넣고는 센 불요. 네, 지글지글 잘 볶아주죠? 네. 네, 이렇게. 네, 아주 잘 돼가고 있어요. 너무 맛있죠? 네, 빠르죠? 네, 꺼주세요. 알람. 네. 4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럼 진짜 처음 볶는 시간은 4분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3분 해놨다가 2분 있다가 불 줄여서 1분. 그 다음에 가진 양념 넣고 1분. 그 다음에 마지막 통깨 한 숟가락이요. 네.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그럼 맛있고요. 끝났어요. 뚝딱입니다. 뚝딱뚝딱. 엄청 빠르죠? 맛도 있고요. 식용유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도요, 이렇게 멸치하고 꽈리가 다 먹어줘가지고 뽀송뽀송해요. 네. 이것도 접시 좀 줘봐. 여기 있어요. 접시가 안 보여요? 접시가 안 보여. 여기 있어요. 아니, 큰 접시 좀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아까 그 접시 있잖아. 보기 좋게? 후라이팬에 놓을 순 없잖아? 아, 예. 네. 여기다 담아서. 아주 촉촉하죠? 고추가. 고추가 촉촉하게 익었어요. 빠른 시간에 이렇게 빨리 익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맛있게 익었으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빨리 하네, 이거. 네. 진짜 빨리 하죠? 이렇게 놓고. 제가 또 참을 수가 없죠? 또 한 숟갈 먹어야죠? 먹방 타임! 한 가지만 놓고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겠다. 한 가지만 놓고 먹어도요. 너무 맛있어요. 옳지. 밥도둑. 밥도둑. 꼭 따라 했어요? 꼭 따라 한번 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멸치도 딱 좋아, 이렇게. 멸치도 쓰지도 않고. 얘도 너무 작은 것보다. 응. 이게 맞기도 하겠어. 네. 그, 꽈리고추랑 사이즈가 좀 맞아요. 너무 작은 거라면 또 안 되겠네. 식감이 없어, 식감이. 아, 그러네. 식감이 없으니까. 이거 중멸치요. 네네. 네.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짝짝짝짝. 네.